버블소트는 나름 그 이름을 짓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알고리즘 5분만의 이야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정렬, 셀렉션소트입니다. 저도 선택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렛츠고. 셀렉션 소트, 선택 정렬은 버블 소트와 같이 초반에 배우는 비교적 간단한 정렬 방법 중에 하나이며 가장 직관적으로 단순한 소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 정렬의 정렬 방법은 하나하나 쭉 보면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맨 왼쪽 자리랑 바꿉니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해서 스왑하며 바꾸는 방식으로 정렬이 이루어져서 선택 정렬이라고 불립니다. 버블 소트는 나름 그 이름을 짓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얘는... 셀렉션 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부터 선택을 해서 수합을 하기 때문에 큰 숫자부터 맨 오른쪽에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버블 소트와는 달리 제일 작은 숫자부터 왼쪽으로 차례대로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왼쪽부터 정렬이 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오름차순, 내림차순 혹은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최종 위치의 확정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코드 분석을 해볼게요. C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요, 버블 소트보다는 좀 더 기네요. 앞으로의 시뮬레이션이나 코드 분석은 이 코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동작 부분입니다. 루프 두 개가 먼저 눈에 띄고,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비교하는 조건문 하나, 그리고 수합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부터 쓱 볼게요. 첫 번째 루프는 어레이의 전체 범위를 잡고 루프를 돌리는 부분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전체 어레이의 -1까지의 범위를 잡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선택 정렬의 동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 5, 2, 7이라는 숫자를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럼 아우터 루프에서 n-1의 범위를 잡죠.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라인에서 첫 번째 루프의 시작 인덱스를 최소값으로 1단은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프에서 i 플러스 1 인덱스부터 시작하고 n까지, 즉 끝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i는 아우터 루프의 인덱스죠. 아우터 루프가 증가하게 되면 i도 증가할 텐데, 이는 여태껏 정렬된 애를 제외하고 최소값으로 설정된 애 다음 인덱스부터 비교를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우터 루프의 시작 인덱스 값을 최소값이라고 일단은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 최소값이라고 지정된 인덱스 다음 인덱스부터 한 쌍으로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5는 최소값으로 설정된 3보다 크니까 조건문에 못 들어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를 돌다 보니까 2라는 값이 나왔어요. 최소값인 3보다 작아요. 그럼 조건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현재 이널루프의 위치 인덱스를 새로운 최소값으로 설정해 놓아요. 수합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나중에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만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널루프의 종료 조건을 보시면 n까지예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7이랑 비교가 이루어진 뒤에 제일 작은 값은 2로 확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해 놓았던 제일 작은 인덱스 값과 아우터루프의 인덱스 시작 값과 수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널루프의 최소값 탐색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수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왼쪽 엘리먼트의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선택 정렬 코드에 한 번에 아이터레이션만 진행해봤어요. 아우터루프의 범위와 이널루프의 범위로 모든 숫자를 안전하게 한번 탐색을 했고 제일 작은 숫자를 찾았어요. 예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널루프는 순차적으로 제일 작은 숫자를 찾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아우터루프는 한 번 돌 때마다 제일 작은 숫자가 왼쪽부터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 예시를 보셔도 맨 왼쪽부터 숫자가 확정되시는 걸 보실 수 있죠. 탐색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화면 좀 깨지네요. 네, 탐색 범위를 좀 알아보면 아우터루프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너루프는 i 플러스 1부터인데 이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 인덱스부터 비교가 진행이 되고요, 아우터루프가 한번 돌 때마다 가장 작은 숫자가 왼쪽에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시간 복잡도를 보시면 제일 최악, 평균, 최고 모든 케이스가 n제곱 n스퀘어입니다 행복한 날이 없어요. 행복 회로를 가동시키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엘리멘트 6개를 선택 정렬로 정렬을 할 거예요. 6개의 엘리멘트가 있으니 n은 6이겠죠? 첫 번째 루프에서 범위를 잡아요. n-1까지 0부터 4번 인덱스까지 5개의 엘리멘트에 대한 범위를 잡습니다. 그 다음 아우터 루프의 시작 인덱스를 최소값으로 일단은 지정해 놓겠죠? 비교해야 할 엘리멘트가 있어야 뭐 비교를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루프인데요, i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죠. i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엘리멘트의 개수, 플러스 1은 최소값으로 설정된 다음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고, 루프 종결 컨디션은 n까지, 즉 모든 엘리멘트를 다 보게 됩니다. 파란색 네모 박스가 이제 두 번째 루프 아이터레이션 하는 박스입니다. 일단 아우터 루프의 시작 인덱스 7이 최소값으로 일단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 10부터 얘보다 작은지 비교를 하겠죠. 10이 더 크니 조건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2가 나왔는데 현재 최소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7보다 작아요. 조건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최소값이 바뀌게 됩니다. 계속 제일 작은 숫자를 찾기 위해 아이트레이스를 하겠죠. 9는 2보다 더 커요. 다음 4도 2보다 더 커요. 6도 2보다 더 큽니다. 이널루프 종결 컨디션이 와서
이너루프는 종결되게 됩니다. 한번 숫자를 다 살펴봤고 2가 제일 최소값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아우터루프의 시작 인덱스와 최소값이 위치하고 있는 인덱스의 엘리멘트가 서로 스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우터루프의 아이테레이션이 한번 진행되었고 제일 최소값으로 확인된 2는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범위가 설정이 되죠. i는 1번 인덱스부터 시작되고 이너루프의 범위는 i 플러스 1인 2번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까지 탐색 범위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다시 아우터루프의 시작 인덱스 10이 최소값으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 엘리멘트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7이 더 작으니 새로운 최소값은 7이 되겠죠. 9는 7보다 크니 조건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를 비교해보았을 때 7보다 작음으로 새로운 최소값이 기억이 됩니다. 6은 4보다 크니 조건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럼 다음 발견한 최소값인 4와 아우터루프의 시작 인덱스와 스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우터루프의 두 번째 아이테레이션이 끝나고 두 개의 최소값이 최종 위치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새로운 범위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계속 최소값을 찾아서 스왑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레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일 작은 애를 선택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 스왑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관적이죠? 네, 셀렉션 소트 선택 정렬 5분 만의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